안녕하십니까. 경진일회입니다. 그린옥스 40V 탑마운트 예초기의 조립 방법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품을 보시겠습니다. 예초기를 편리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게끔 가방이 있습니다. 핸들과 날카바, 그리고 날 조립할 때 필요한 공구가 있습니다. 배터리를 장착하고 작동할 수 있는 핸들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일론날 뭉치가 조립되어 있는 헤드 부분이 있습니다. 40V 탑마운트 예초기에 조립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핸들에 보조 핸들을 장착하겠습니다. 적당한 위치에 핸들을 위치를 잡아주신 다음 고정시켜줍니다. 보조 핸들이 조립이 끝났으면 다음은 헤드에 안전 카바를 조립해 보겠습니다. 헤드의 안전 카바까지 조립이 됐으면 헤드와 핸들을 연결하겠습니다. 하단 헤드의 파이프에 있는 꼭지와 핸들의 구멍 위치를 같이 맞추신 다음 끼워주시고 조임 너브를 단단히 조여 주십시오. 그럼 핸들과 헤드의 조립이 끝납니다. 핸들과 헤드가 조립된 다음에는 작업의 편리성을 위해 준비된 멸빵을 멸빵고리에 걸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를 장착하십니다. 그리고 멜빵을 어깨에 매시고 예초기를 작동해 보겠습니다. 예초기를 작동하려면 전원 버튼을 누르셔서 초록색 불이 들어오게 한 다음 안전레버를 눌러주시고 악셀바를 잡으시면 날이 회전을 합니다. 악셀레바를 놓으면 회전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악셀레바를 잡으면 그리고 지금 회전보다 조금 더 빠른 회전을 원하실 때에는 계기판처럼 보이는 버튼을 누르시면 불이 한 칸 더 들어옵니다. 이 상태에서 날을 회전하면은 불이 한 칸 들어왔을 때보다 조금 빠른 터보 회전이 됩니다.
다시 일반 회전으로 원하시면 계기판처럼 생긴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서 초록불이 하나만 들어오게 하신 다음 작동시키시면 일반 회전이 됩니다. 작업이 끝난 후에는 전원 버튼을 눌러 LED가 꺼지게끔 해도 되는데요. 한동안 작업을 하지 않으면은 켜진 상태에서도 저절로 꺼지게 됩니다. 날뭉치의 초록색 부분이 회전이 되면서 바닥에 탁탁 때리시면 와이어가 조금씩 조금씩 나오게 됩니다. 그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나일론 날뭉치를 분리하고 4도날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성품으로 준비된 핀을 기아 뭉치의 구멍에 끼워줍니다. 핀을 밀어 넣은 상태에서 나일론 날뭉치를 돌려주시면 핀이 턱턱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나일론 날뭉치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빼주시면 됩니다. 이때 나일론 날뭉치만 빠지게 하고 안에 들어있는 부속은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먼저 컵을 끼워줍니다. 컵을 끼우고 나서 날을 턱에 맞게끔 올려줍니다. 너트를 조이시면서 이 센터가 틀어진 상태에서 조립이 되면 나중에 회전할 때 진동이 심해집니다. 그러므로 턱에서 가운데 센터가 벗어나지 않게끔 주의하십시오. 날을 올려주시고 플레이트를 넣어주십니다. 오목한 부분이 날 쪽으로 가게끔 얹어주십시오. 다음 컵을 끼워줍니다. 그리고 날 고정 너트를 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어느 정도 돌려주십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너트를 조일 때 아까 말씀드렸던 날 센터가 틀어지지 않게끔 조심하셔서 너트를 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플러그를 이용해 너트를 단단히 조여줍니다. 날 교환이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4도날을 빼고 나일론 날 뭉치를 끼우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핀을 기아 뭉치에 끼우신 다음 날을 조금씩 돌리시면 핀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너트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너트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너트를 풀으시고 컵과 플레이트를 빼시고 날을 분리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컵까지 꺼내십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은 안쪽에 있는 스페이서를 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날뭉치를 핀을 빼지 않은 상태에서 날뭉치를 왼쪽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단단히 조여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나일론 날 뭉치에 와이어를 교환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일론 날 뭉치의 테두리에 보시면 두 군데에 누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손가락을 이용해서 동시에 눌러서 벌려주시면 나일론 날 뭉치가 분리가 됩니다. 탈에도 같이 분리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짧아진 와이어는 버리시고요. 직경이 2.0에서 2.4 정도 되는 와이어를 2.5에서 3m 정도 재단해 주십시오. 재단한 와이어를 한쪽 끝은 10에서 15cm 정도 길게 해주시고 한쪽은 짧게 해주신 다음 와이어를 반으로 접습니다. 접힌 와이어 부분을 타레의 중간에 보시면은 걸린 부분이 두 군데 있습니다. 둘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하셔서 접힌 부분을 끼워주십시오. 그리고 타레의 한쪽 면을 보시면은 와이어가 감기는 방향의 그림이 있습니다. 요 방향대로 가운데를 기준으로 한 가닥씩 감아지게 해주시면 됩니다. 거의 다 감겨질 때쯤이면 한쪽 와이어 끝을 와이어가 풀리지 않게끔 홈에다 끼워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한쪽도 풀리지 않게끔 와이어에다 홈에다 끼워주십시오. 그리고 걸려있는 홈 위치와 와이어가 나오는 알루미늄 구멍 위치를 맞춰서 뚜껑을 위치를 잡아주시고 두 개를 같이 결합시켜 주시면서 홈에 꽂아졌던 와이어를 빼서 알루미늄 구멍 위치에 잡아주시고 반대편도 홈에서 와이어를 빼주시고 알루미늄 구멍에 맞추신 다음 두 개에 덮어주시면 와이어 교환이 끝납니다. 작업이 끝난 후 간편한 이동을 위해 제품을 가방에 담아 보겠습니다. 먼저 안전을 위해 배터리를 분리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핸들과 헤드를 조립했던 중간 너브를 느슨하게 풀어 주신 다음 이 꼭지 부분을 눌러서 분리시켜주면 됩니다. 별도의 안전 카바나 핸들의 분리 없이 감을 수 있도록 가방의 공간이 넉넉합니다. 이상으로 40V 탑마운트 예초기의 조립 방법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